법과 덕의 진리. 법은 계모와 같아요. 덕은 친모와 같습니다. 친모. 그래서 이 사람의 법의 문제점은 법치주의, 원칙주의. 이게 세상을 망하게 해요. 여기는 무슨 주의죠? 여기는 무슨 주의죠? 박해주의예요. 박해주의는 뭐가 들어있죠? 사랑이 들어있죠? 자비와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무리 자기 아들을 꾸지름해도 거기 사랑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그런데 계모는 똑같은 꾸지름을 해도 사랑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없어요. 애가 빗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꾸지름을 했는데 애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서 죽어버려라 이런 독이 숨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할 때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율법을, 이게 율법주의다 여기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장녀를 돌멩이 쳐서 죽이는 게 우리 법인데, 율법인데 왜 못 죽이게 하냐 예수 보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지 말아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장녀 편을 들어 안 들어요?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선과 악보다 위에 있는 게 뭐죠? 덕입니다. 선과 악보다 위에 있는 게 덕이에요. 여러분은 선하다 악하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덕이 있게 되면 이게 선악으로 안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선과 악 위에 개념이 덕인데 이 덕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이 선하고 악하게 보이는 거야. 저건 죽일 놈이야, 저건 뭐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박해주의가 있으면은 어머니한테, 이건 친모, 친어머니, 이거는 계모는 의붓어머니지. 그런데 물론 계모도 훌륭한 사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플러스 자비나 사랑이 없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가지고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원칙을 내세워요. 원칙을 내세우는데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살벌한 거예요. 사랑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사랑이. 여야가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교과서가 중요하더라도 이 교과서보다 위에 뭐가 필요해요? 덕. 맞아 맞아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야 돼. 배려. 에?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려. 배려심. 이게 없으면은 이런 정치는 헌법하고 상법이 충돌하는 게 있어. 헌법도 상법하고 싸워요. 헌법도 형법하고 싸워. 그래 안 그래요? 법도 충돌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간첩죄가 있어. 형사, 형법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에서는 간첩인데 형법에서는 간첩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대법원에서 결정해야 돼. 그거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법끼리 싸워요. 법끼리. 맞아 맞아. 아니 국민은 여덟 가지 자유 있다. 8대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뭐죠? 종교, 사상, 표현, 양심, 8대 자유가 있는데 이거는 헌법이야. 헌법에서는 분명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해놓고 국가보안법에서는, 형법에서나 형법과 국가보안법에서는 뭐가 나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 사상, 표현, 양심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없나? 못하는 거예요. 북한이 뭐 좋은 이웃지니 이러면 가는 거야 그냥. 맞아 맞아. 그러니까 법과 법이 충돌해 안 해요? 하는 거죠. 헌법과 형법, 보안법 이게 충돌하는 거야. 상법에. 상법에 저촉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 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누구가 장사하는 거 대기업은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장사할 자유가 있어 없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래 놓고 실제 하위법에 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야 하지 마라 누구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어 언론 자유가 있다고 그래 놓고 언론 중재 언론 심사 그 저 있죠? 거기서 통제해요? 맞아 맞아요. 이와 같이 법과 법은 충돌하는데 여기는 자비와 사랑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덕이 있으면은 이런 모든 법이 계모처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치 꼭 계모가 자식 대하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왜 알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싸우고 남의 결점을 눈에 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머니는 자식의 결점을 눈에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봐도 좋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비라는 거, 자. 자비. 자비가, 자비심이 뭐죠? 이게 아버지, 아버지야. 이게 어머니예요. 그래, 아버지는 뭐요? 요거야. 아버지는 법이에요. 어머니는 뭐요? 덕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그냥 같은 말이라도 그냥 기분 나쁘게 때려. 뭘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으면 어머니가 말려줘. 그 어머니는 당신이 애를 뱃속에서 낳았어. 내가 낳았는데 낳아본 사람 심정을 당신은 모를 거야. 맞아 맞아요. 여자들이 애를 낳아본 어머니 입장에서는 애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생겨 안 생겨? 걔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애야. 그나마 그 정도 커서 자라난 것만 해도 기적이야. 그런 거를 어머니가 볼 때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애를 낳아본 그런 위대한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직접 애를 안 낳아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모와 똑같은 심리가 있어. 맞아 맞아요. 어, 계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계모가 직접 그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아버지와 같은 심정이야. 어, 자기 애가 자기 마누라가 낳은 건 틀림없는데 자기 몸으로 안 낳아봤으니까 그 애의 소중함을 알아 몰라요? 몰라. 무조건 원칙대로 안 했다. 무조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거? 그런 애를 두들 패. 그러면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합쳐지면은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꾸지름하고 어머니는 말리고. 맞아,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아버지 이 자리에 계모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버지가 둘이야. 맞아, 맞아요. 맨 꾸짖는 사람이고 말리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 얘가 나중에 지존파가 되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공존해 줘야 되고 또 어떤 아버지는 마누라를 꼼짝 못하게 아들 꾸짖을 때 마누라까지 꾸짖으면 두들 패는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집안은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머니의 권위를 남편이 세워줄 때 그 집안이 자식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머니도 도망가 아버지한테 맞을까 봐서 응? 그럼 아들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집은 애들이 공포증이 생겨. 아니, 어머니도 두들 패는데 뭐 자기 두들 패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집안 애가 집이 아니라 공포의 도관이야. 그래서 애들은 때리면요 6.25 사변 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6.25 사변 나면 무섭잖아.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만 해도 6.25 사변보다 무서워요. 엄마가 보따리 싸서 가려고 그러고 아빠는 막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그걸 쳐다보면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이래 뿐이네. 그러니까 6.25 사변 나는 게 절대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면은 집안 그 유전자가 자식의 노이로제 공포가 돼가지고 집안에 불면증 환자가 나중에 나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편안하고 맨날 이쁘다 잘한다 좋은 거 충고해주고 좋게 충고해주고 응? 이렇게 해서 야 아빠가 이렇게 니한테 충고하지만 나는 니를 직접 낳지 않았고 너 엄마가 낳았으니까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래 안 그래요? 너 어머니가 보는 견해가 중요하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머니가 니를 낳았으니까 너를 얼마나 생각하겠냐. 그러니까 니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게 옳은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론 딱 내가 안 돼!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 양보를 하면은
그 집안 자손이 잘 돼. 알겠죠? 그래서 박의 주인은 법치주의와 율법주의가 누굴 죽여? 예수를 죽였어.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들은 사랑은 없고 율법만 있는 거야.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여자요 남자요? 율법주의자들이 남자들이어서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이야 전부 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가 딱 죽고 나서 60년 이후에 예수 사후 60년 이후에 유대인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안 시켜? 없애버려요. 그래가 2000년간 유대인들이 나그네가 돼버려. 흩어져가지고 갈 곳이 없어. 나라를 예수가 딱 십자가 죽고 나서 유대인을 말살시켜버려. 다른 나라 종으로 다 보내버려. 그래가 2000년간 이스라엘을 있어서 없었어요? 없어서 1948년 우리나라도 1948년에 건국했는데 한 영국에서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줘.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 이를 갈고 있어요. 우리 땅을 뺏어가가지고 말이야. 왜 저런 놈들 데려와가지고 우리하고 맨날 싸우게 하냐 이거야. 응?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저주를 2000년간 받은 거예요. 중간에 예수가 히틀러가 나타난 거야. 히틀러는 누구요?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어. 맞아 맞아요. 불교의 만자는 이거예요. 맞아 맞아요. 응? 이거나 이거 뭐 이게 십자가야. 맞아 맞아요. 십자가가 바람에 펄럭이는 거야. 그걸 가지고 온 자가 자세히 보니까 누구 닮았어? 히틀러가 누구 닮았어요? 하늘에서 예수를 죽인 자들 종자를 씨를 말려 600만 명을 싹 다 죽여버려. 그러고 나서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그러고 자살해버려. 그럼 뭐하러 온 사람이요? 유대인 죽이러 온 거야. 유대인 없애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00년간 나그네가 돼 있는데 히틀러가 와서 다 죽여버리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남을 저주한 자는 하늘이 저주해서 안 해서 하늘이 그들을 저주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이 그렇게 죽을지 몰랐지. 잘 살 줄 알았지. 하늘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자를 저주해버려. 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자를 저주해. 그러니까 아내를 저주하거나 남편을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놔둬야 가정이 자비가 완성돼. 그러면 훌륭한 자식이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율법주의와 법치주의 이제 알겠죠? 그래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덕인가 법치주의인가? 법치주의.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지. 사랑을 불꽃같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오는 거예요. 와서 결혼하는 애들 1억 주자, 집장만 하는데 2억 주자, 3억. 허경영 대통령 되면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식은 할 필요 없어. 혼인신고만 하면 3억이야. 그 다음에 나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재혼을 하면 3억이야. 그래 안 그래요? 혼자 있는 사람. 그러나 두 번은 안 돼. 두 번은 안 되는 거야. 결혼식은 안 해도 어떤 할머니하고 혼인신고 하면 3억이야. 그러면 1억 5천씩 나눠가지면 되잖아. 어쨌든 그건 실제 그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어 없어? 다시 재혼하면은 옛날에 헤어진 여자와 재혼해도 3억이야. 그러면 두 부부가 살 수 있어. 애 학교 보내고. 그래 안 그래?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랑의 화신이에요. 예산은 얼마든지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 돼. 예산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애기 나면 3천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부채를 서서히 내가 다 탕감해줘요. 알겠죠? 위로 올라가는 돈을 밑으로 내리보내. 그러면 시장이 박자박자해져. 물건 사러 가고. 그죠? 그 다음에 노인들 정년퇴직에서 노후대책이 전혀 없어. 60세 넘은 사람들 노후대책이 없는 사람 많잖아요. 아이 허갱영이가 70만 원씩 주네. 부부가 140 나오네. 맨날 놀러 다니면서 여행이나 다니시라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알겠죠? 대통령 된 다음에 이혼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 이혼이 된 사람이라야지. 80 먹은 사람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이혼해가지고 3억 달라 그건 안 돼요. 허갱영이가 대통령 땡 되면 그때부터는 이혼하는 사람에 해당이 없어. 그 전까지
내가 내일 대통령이 되면 오늘 저녁에 이혼을 해야 돼. 알겠어요? 아, 나는, 대통령 되면 입헌 군주제로 바꾸니까, 나는 물러나는 일은 없습니다. 황제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입헌 군주제가 되니까, 밑에 이제 총리가 수시로 바뀌지. 대통령제는 내 대통령 됨으로써 끝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강력한 구심표. 그러니까, 자, 생일날 10만원, 생일 케이크,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생일 떡, 그 다음에 뭐 줍니까? 선물. 겨울에는 노인들한테는 잠바, 젊은 애들한테는 장갑, 이런 걸 줘요. 그러면 생일날 한 보따리가 와. 허경영 대통령 이름으로. 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자식이 죽으면 1000만원. 10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조화. 대통령의 조화가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거나 자식이 죽을 때는 1000만원. 요거, 결혼할 때는 3억. 애 남은 3000만원 간혼상제를 다 챙겨줘 대통령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대신에 공무원들의 판공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줄여버려. 돈이 예산이 남아 돌아가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천사 들어와라. 됐습니다.